안녕하세요, 봉지입니다. 오늘은 서초동 매화에 왔습니다. 매화가 저희 메가스터디 지정신화입니다. 여기 왜 왔냐면 그 친구랑 일중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친구가 이걸 사줬어요. 친구분 도와주면 내 친구 창고장. 자, 이게 탕수육 정식인데 탕수육하고 비빔밥, 볶음밥하고 짜장면 그리고 짬뽕 국물. 아니네. 사실 요건 발악을 하는 거야. 좋기도 짜장면은 뭐다 이렇게 비교적. 그러니까 매화가 괜찮아. 퀄리티가 동네 볶음집인데 제가 여기 단골이거든요. 제 이름 복귀지라고 얘기하면 화진이 절대 안 해줄 거예요. 근데 여기가 진짜 괜찮아요. 저번에 호스트한데 차돌짬뽕 중이고요. 그 애들 데리고 먹어봤는데 탕수육도 맛있고 깐풍이도 좋고. 그것도 식사만 하지 말고 요리도 드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비기 추가를 내렸죠. 반갑습니다, 중동신. 식사는 뭐하네? 자, 이제 말 짓게 먹어봐야지. 와, 진짜 맛있다, 진짜 맛있다. 너무 신난 거 아니야? 돼지 먹어보겠습니다. 탕수육. 무슨 탕수육? 탕수육, 그래. 탕수육을. 야, 이게 몇 가지냐, 몇 가지? 몇 가지냐? 포키핑. 쌀국수보다 싸다. 그니까. 쌀국수다. 쌀국수 요즘 만 원이야. 만 원 없는데 이건 9,000원에. 행복? 행복? 아니, 9,000원에 만찬. 그치, 9,000원에 만찬. 탕수육 정식 추천. 매화였습니다. 안녕.